요새 이게 아주 뜨겁게 부상되는 게 이 갑자기 강원도가 지금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제가 고향이 강원도인데. 아까 강원도세요? 레고랜드 가보셨어요? 안 가보셨죠? 공사할 때는 이제 그 주변을 지나가 봤는데 아주 난감합니다 지금. 강원도발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? 상당히 심각해요. 지금 저기 김진태 지사가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만 한두 번 해봐서 잘 경제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게 어떤 의미냐 하면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채권 보증을 안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신용이 위험하구나라는 신호를 전 세계 자본시장이 보여준 거예요. 잘 아시지만 채권은 가장 안정적인 신뢰도가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국채, 지방채, 회사채가 있는데 적어도 국채와 지방채는 정부기관이 보증을 쓴 거기 때문에 그러면 부도날 리가 없어요. 그쵸. 대한민국의 신용도가 높은 나라는. 근데 강원도지사가 채무 보증을 불이행을 선언을 하니까 채권시장이 흔들리는 거예요.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불이행을 서롱할 정도면 이 나라 신용도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. 그러면 정부, 지방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정도면 개별 회사들은 채권 발행했지만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생기니까 채권을 안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신용등급이 AAA인 회사채도 공기업 회사채도 안 팔려요. 그럼 자금 조달을 어디서 합니까? 그러면 유동성 위기가 오겠죠? 유동성 위기가 오면 당장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도 유동성 위기가 오면 그냥 문 닫잖아요. 그게 IMF 때 온 그 문제 아닙니까? 흑자부도가 많았어요. 지금 김진태 지사발로 굉장히 위험한 경제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. 그래서 급하게 중앙정부가 불을 끄고 있지만 예, 지금 50조 얘기 나오죠. 아니 그러니까 500억 그거 안 갚는다고 선언을 했다가 지금 50조가 좀 들어갔잖아요. 만약에 이게 말이 됩니까?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더 중요한 건 이 문제가 9월 초부터 막 진행됐는데 중앙정부의 경제부처가 방심하다가 놓친 거예요. 그때 중앙부처가 얼른 전화 걸어서 김진태 지사 그럼 안 됩니다. 추경호 장관 전화 걸어서 이거 뭐 좀 겁주시는 건 괜찮은데 진짜 부도 내시면 안 됩니다. 해야 되는데 부도를 내버렸지. 아니 강원도가 예산이 8조인데 보증만 쓰면 되는 건데. 그 이상한, 이거 이상한. 그래서 저거 굉장히 위험해요. 제가 당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우리 당 소속의 당치장이 저랬으면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. 뛰어서 말리거나 화를 내죠. 전임자가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경제를 무시한 조치를 취했다가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.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. 내년 초에 저 신용도 회복이 안 되면 내년 초에 꽤 중견 건설사들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